안녕하세요. 하루 한 곡 오카리나 성수정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깨진 악기를 붙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여러분들 악기가 깨지면 굉장히 당혹스럽죠. 아,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악기가 깨지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. 자,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악기를 새로 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악기를 새로 사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악기가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악기를 좀 붙여서 써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새로 사시더라도 깨진 악기는 붙여서 여분의 악기로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여기 악기를 보시면 여기 3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다 제가 쓰는 악기거든요. 이제 요 까만 악기를 한번 볼게요. 까만 악기를 보면 요게 금이가 있죠. 그래서 요게 깨진 악기예요. 그래서 이거 깨진 악기를 제가 붙인 거거든요. 자, 그리고 보시면 이 악기는 여기 끝에가 깨져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안 붙이고 그냥 쓰는 거예요. 여기가 두께가 좀 있는 악기라서 요 정도 깨진 거는 그냥 쓰셔도 되고요. 자, 여러분은 이제 요 정도로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보통 이제 이게 계속 긁혀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흙이 좀 약한 악기들은. 그래서 요런 경우는 사실은 매니큐어 같은 걸로 깨끗하게 바르시면 표가 잘 안 나거든요. 자, 그래서 요런, 요 정도 깨진 악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. 자, 그리고 대부분 악기가 툭 떨어지면 요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요렇게 깨지는 경우가 요 악기죠. 그래서 요 악기는 그냥 붙여서 쓰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악기가 여기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금이 가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금이 점점 여기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다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금이 갔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 마트나 문방구에 가면은 본드 있잖아요. 그래서 강력 접착제 물처럼 돼 있는 거 있죠. 그걸 사셔서 요 금간대에다가 흘려 넣으시고 꼭 붙잡고 그게 마를 때까지 두시면 여러분들 이제 요걸 다시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자국이 남으면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매니큐어나 뭐 갖고 계신 도구들이 가끔 집집마다 조금씩 있으시더라고요. 그걸로 매끈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문제는 요렇게 깨진 경우죠. 그러니까 조각이 너무 여러 개가 나면 여러분들 그 목공 실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. 옛날에 저는 그 굉장히 조각이 많았는데도 제가 다 꼼꼼하게 붙여서 한 적이 있거든요. 물론 그렇게 하면 소리가 좀 나빠지기는 해요. 그래도 아까우니까. 자,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본드를 좀 좋은 그 강력 접착제 그걸로 사서 쓰라고 했잖아요. 그게 없으신 분들은 집에 보면은 이런 목공 본드가 대부분 하나씩 있으시더라고요. 이게 가격도 좀 싸고 급할 때는 이걸로 붙이셔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요거 붙이는 것만 잠깐 간단하게 해볼게요. 여기 깨진 조각에 목공 본드를 이렇게 바르셔서 이렇게 조금씩 바르셔서 자, 일단 저는 대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세 조각이 났거든요. 그래서 세 조각이 난 거를 일단 한 조각만 먼저 붙여볼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딱 그 자리가 있죠. 그래서 요렇게 꼭 눌러서 붙이셔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. 자, 요렇게 해서 일단 붙인 다음에는 가능하면 꼭 눌러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다 발라 주시면 되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도 맞춰서 붙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붙이다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조그만 가루 난 것들. 이런 가루 난 것들은 아주 꼼꼼한 분들은 아니면 잘 못 붙이세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빈틈이 나는 것들은 매니큐어 같은 걸로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표가 안 나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. 가끔 선생님 깨진 거 수리하면 소리가 이상해지지 않아요? 하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소리가 그전처럼 나지는 않아요.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연습용 악기로 쓰는 거니까 가능하면 붙여서 알뜰하게 쓰시면 좋겠죠. 자,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요 악기는 취구가 깨졌어요. 여기가 깨졌는데 보통 그 오카리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취구 부분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바로 붙여서 쓰실 수가 있는데 취구는 보통 조각이 좀 작게 나거든요. 그래서 요런 데는 붙여도 소리가 깨끗하게 안 날 확률이 높아요. 자,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취구가 깨졌는데 이거는 잘 붙여서 여기 깨진 자국 보이시죠? 요거는 잘 붙여서 소리가 잘 나는데 요거는 모양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소리가 예쁘게 안 나는 악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취구가 깨지면 아, 악기를 새로 사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고요. 이쪽 아래쪽 부분이 금이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붙이셔서 수리를 하셔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악기가 깨지면 많이 당황스럽죠.
놀라지 마시고 집에 있는 도구들로 악기를 깨끗하게 붙이시면 뭐 원상 처음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깨끗하게 붙여서 다시 쓰시고요.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악기를 사시면 더 좋겠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악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거겠죠. 자, 여러분들 가능하면 악기를 깨뜨리지 말고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악기가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